공공조달 계약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조달 시장은 2021년 184조 원, GDP의 약 9%에 이르고 조달청 입찰 참가 업체는 50만 개를 넘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은 더 중요합니다. 공공조달이 기업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대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원자재가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공공조달이 적정 수준의 계약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계약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공공입찰에는 수많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서류 준비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불필요한 레드테이프를 없애서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합니다. 셋째, 지나친 입찰 관련 제재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발주 입찰의 경우 사소한 계약 부실 이행 등에 대해서까지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제재금을 납부하여 공공조달 사업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혁신 공정 등에 기반한 국가 계약 제도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당정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습니다.